네, 최근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지면서 실종자 수색이 중단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2차 사고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는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2차 사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오전 08시 7분에 26톤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낙하되어 탐색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건물 안정화 확보를 위한 잔해물 하역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6층 콘크리트 덩어리 추가 낙하에 대비하여 와이어 12.5mm 세가닥으로 결석을 완료하였고, 금일 38층 슬라브에 대해서 와이어 보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붕괴 아파트 201동 건물 28층 서측 옹벽에 걸쳐있던 대형 콘크리트 상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 구조 작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